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 교육과에서 일하고 독립기획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문한알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작가는 도반홍 작가이고요. 소개해드릴 작품은 프로베이셔너리 피리어드라는 영상 작품입니다. 제가 소개할 도반홍 작가는 비스듬히 거닐며 투명한 취약성을 길어올리는 도시 산책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드릴 제안은 사다리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사다리는 도반홍 작가의 작업에 등장하는 사물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사다리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저에게 사다리는 세 가지 동작들을 상기하게 합니다. 첫째는 일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붙잡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평으로 기울이는 것인데요. 이 행위들은 노동과 일상에서의 취약성을 자각하는 것, 서로를 돌보는 것, 그리고 자신을 비스듬히 기울임으로써 시작되는 연대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행위들의 속성들을 펼쳐 보이면서 도반홍 작가의 작업과 제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다리 하면 일하는 것, 즉 노동이 떠오릅니다. 노동은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도반홍 작가도 도시 속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소외, 취약성에 대한 문제를 영상 작업으로 다뤄왔었는데요. 아주 초기작부터 이런 관심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프로베이셔너리 피리어드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포착한 것은 도시의 혈류를 흐르게끔 하는 도시 노동자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작가가 제시한 도시 공간은 마치 하나의 덫처럼 작동합니다. 일종의 포획틀 안에서 개인은 축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생산, 분배, 교환, 소비 이러한 회로 속에서 접합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작가는 이러한 특성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함축적인 노동을 반복하는 장면을 드러내 보이면서 이러한 어떤 요소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회로 속에서 사람들은 얼마만큼의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제시한 답은 다소 비관적입니다. 등장인물은 이전에 말했듯이 과도한 활동성을 부여받는 것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죽음이나 우발적인 폭력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러한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삶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낯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 사회를 살아가면서 감염으로부터 불안정한 일자리로부터 또 사회적 단절이라는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들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침범당하고 있는 것을 또 감지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사다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사다리는 안전 문제 때문에 두 명이서 하나의 사다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돌보아 주는 것인데요. 이제 사다리에서 내려와서 다른 사람이 올라간 사다리를 붙잡는 그 붙잡을 때 느껴지는 감각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사다리를 잡으면
눈에는 보이지 않던 미세한 떨림도 감각하게 되고 또 들리지 않던 미세한 소리에도 귀 기울이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는 타인의 상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언급했던 자신의 취약성, 그것에 몰두하고 또 그것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우울함이나 좌절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은 일들을 또 내가 겪은 어떤 이런 취약성이라는 부분을 다른 사람들도 겪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상태로 가야 합니다. 도반호왕 작가와의 인터뷰에서도 취약성의 불공평한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작가는 노동의 형태 중에서도 가장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베이셔너리 피리어드는 이러한 불평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타인에게 가닿지 못하는 단절의 상태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측면은 영상에서의 인물이 적대적 폭력에 노출될 뿐 어떠한 관계도 맺고 있지 않고 타인과의 마주침이 차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중 유일하게 외부와의 접촉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등장인물이 뚜렷하게 누군가에게 시선을 던지는 장면인데요. 그 시선은 카메라 너머에 있는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장치처럼 작동을 하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화면 속의 인물과 눈을 맞추게 하고 그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동시에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제 시선의 교환을 통해 서로의 취약성을 발견하고 책임을 느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 차례겠죠. 어떤 이들은 기술의 발달에 취약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해서 사용자가 서로 연대하고 능동적인 생산자가 되어서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단정 짓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기술에 예속된 노동 또한 증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해서 그리고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해서 노동자는 부품화되고 실체가 있는 인간보다는 유령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은 초국적 기업의 제국주의적 태도 그리고 국가 간의 결탁으로 인해서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시기에 저는 도반홍 작가의 작업에서 드러났던 취약성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서로가 의존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돌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돌봄마저 개인화되고 더 취약한 상태에 놓인 개인의 희생을 통해서 돌봄의 가치를 획득하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집단적인 움직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다리를 상상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놓은 사다리의 방향은 모두 수직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의 지배적 패러다임 중 하나인 채취주의에서 작용하는 그 축적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데이비드 하비에 따르면 채취주의는 기계, 건축, 노동, 금융, 물류, 미디어와 같은 수단을 활용해서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비인간과 자연과 같은 착취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착취한다고 그렇게 의미한다고 정의하는데요. 이처럼 위태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윤리적 책임감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는 모델을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주거, 보육, 교육 등 사적 자산과 서비스를 공유함으로써 저항의 맥락에서 돕는 행위를 수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도반홍 작가의 작업을 통해 타자의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안의 취약성을 발견하여 이를 기반으로 연대를 회복하는 데까지 이야기를 전개해 보았습니다. 인터뷰 중에 기억나는 답변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작가는 스스로를 거니는 사람, 거리를 거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속에는 도반호왕 작가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표현에서 꼿꼿하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경을 수평으로 넓혀서 타자와의 마주침을 극대화하고 이런 도시의 틈바구니 사이로 움직이는 형태를 발견을 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움직임이 작업의 출발점이자 연대를 향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작가가 그러했던 것처럼 스스로 서 있기를 지향하기보다는 비스듬하게 가로지르면서 타인과 서로 무게중심을 맞추고 균형을 이루기를 시도하는 그 실천을 지속하기를 바랍니다.